걸도 말고 덜도 말고 엑셀런트 노란 맛이다. 자, 이제 크림을 좀 만들어 놓을까 하는데 레시피 우유 500ml, 그쵸? 설탕 125, 황란 125, 바닐라빈 1개, 전분 40g. 대단해. 그 다음에 버터 250g. 아, 오케이.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 일단은 바닐라빈이랑 우유랑 이렇게 넣고 좀 끓여서 인퓨전을 해놔요. 우린다는 얘기죠. 우려놓고 전분, 설탕, 황란을 한 볼에다가 놓은 다음에 우린 바닐라빈을 우유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어준 다음에 농도를 좀 걸쭉하게 다시 한번 끓여주는 게 빠티시에 크림이에요. 빠티시에는 기본적으로 커스터드랑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좀 가벼운 느낌.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버터를 넣어갖고 휩을 주는 게 무슬린 크림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바닐라빈을 좀 먼저 배를 갈라줄게요. 일로 와, 일로 와. 왜 이러는 걸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배를 갈라주고 안에 있는 씨앗들을 안에 이 껍질까지 다 넣어주세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것들 이 안에서 우려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느 정도 끓이시냐면 우유는요 여러분 80도를 넘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지랑이가 오를 때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황란과 설탕과 전분을 넣은 거를 약간 비벼놔 주세요. 자, 해서 끓여놓은 바닐라빈을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인퓨전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안에서 팔팔팔 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지랑이가 올라오면 불에서 내리시고 뚜껑을 덮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렇게 불도 다 끄고 자, 요런 식으로 약간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뭐 길게는 30분 정도 뚜껑을 닫고 우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는 요렇게 냄비 하나 얹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진짜 간단한 것들만 지금 해드리는 건데 결과물이 되게 좋아요 오늘요. 5 minutes later. 괜찮아. I'm fine. 괜찮아.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걸러 주시는 거예요. 요런 그 바닐라빈 다 안 펴진 것들 있잖아요. 약간 담그시고 이렇게 퍼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 위에다가 지금은요. 손바닥으로 약간 대면 뜨끈하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약간은 얘네가 익을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약간 식으면 여기다가 조금씩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부으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그 계란이 다 익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물처럼 보이시잖아요. 요거를 이제 다시 가열을 해서 걸쭉한 농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냄비에다가 요거를 다 부어주시면 자, 거품이 이렇게 있는 거를 많이 죽여야 돼요. 우리 작업할 때 이거 처음부터 센 불에 하시면은 안 돼요. 계속 저어 주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거품을 많이 죽이시려고 빨리 죽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거품을 최대한 많이 죽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바닥이 잘 탈 수 있어요 이게. 바닥면을 계속 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바닥에 잡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전분이 열을 받으면 뭉쳐지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뭉쳐지려고 하는 그 찰나가 되면은 불을 확 줄이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끈에 내려놓으시던가. 자, 이제 뭉글뭉글 뭔가 잡혀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불에서 살짝 내려요. 살짝. 왜냐면 너무 빨리 올라서 바닥만 계란찜이 돼. 봐봐, 이렇게 생긴다니까. 전분이 지금 뭉쳐지고 있는 거야.
80% 지금 이제 요 상태가 80% 정도 된 거예요. 떨어지는 거 보세요. 떨어지는 게 이제 속도가 달라져요. 점점점 다 왔어. 진짜 거의 다 온 건데 지금부터가 정말 이제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저 진짜 이거 시작해서 한 번도 이 젓는 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하시고 바닥을 되게 잘 긁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할 때. 그래서 뭐 팔자를 그린다든지 제 개인적으로 뭐 군데군데 돌려가면서 팔자를 그리시는 방법도 있고 계속 지금 뭐 한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뭐 닦아 나가는 형태도 있고 완전 지금 중간중간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탄 게 없으면 이렇게 보여요. 보이시죠 여러분? 탄 게 없으면은 요런 식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게 계속해서 타지 않게끔 잘 비벼 주셔야 전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반짝반짝 투명한 게 이제 아까랑은 확연하게 달라진 게 빛이 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분이 호화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몇 프로입니다, 80%입니다, 90%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그 빛의 반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온도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갑자기 높은 온도로 끓이면 바닥만 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히죠. 맛있어 진짜. 이거 딱 이런 느낌이요. 윤기 좌르르르르. 요거는 어떤 거가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물으시면 전분이 만들었다. 자 이제 그 크림 작업은 끝났고 이제 빵을 좀 한번 성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렇게 지금 반죽은 가스가 약간 이쁘게 차 있는 상태예요. 자 뭐 덧가루 많이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반죽에 기름기가 많아서. 자 놓으시고 가스가 빠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픽픽 뭐 이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준 거를 일자 접기는 이래요. 3등분을 나눠서 그 3절씩 접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 바게트처럼 4절을 이렇게 4절로 접어가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서도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잘 펴주시고 너무 막 길게 만드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발효되면서 잘 펴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균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닥면 접합부가 바닥에 내려가게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를 잘 접어서 자 이제 그 성형이 다 맞춰지면은 위에다가 계란물을 발라주셔야 돼요. 지금 바르는 거예요. 이따가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위에다가 계란물을 발라야 얘네가 이따가 그 균일한 계란물 색깔을 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끝나면은
발효실에 들어가셔야 돼요. 35도에 한,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으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적어도 발효실에 들어가서 한 2.5배는 보셔야 돼요. 한 요 정도 들어가고 길이는 요 정도까지는 나와야 이 제품이 온전하게 컨테이너, 그러니까 크림을 담을 수 있는 수준의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만들어진 빠띠씨에다가 버터를 넣어주세요. 버터 250g을 여기다 넣었어요. 넣어주시고 블렌더로 약간 갈아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는 안 했고 한김 식혀준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빠띠씨의 단계에서 버터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그 유지방량을 확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냥 커스터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차갑게 만들어서 먹는 게 커스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버터를 풀어가지고 그 만들면은 디플로마트라는 크림으로 변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활용도가 엄청 많아요. 맛을 한번 현재 보면은 와, 자, 요거는 알차게 냉장고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굳어질 거거든요. 내가 오늘날 깔끔하게 그냥 이것만 넣고 먹을래. 자, 이제 발효가 다 맞춰졌는데 위에다가 계란물을 2차로 한 번 더 발라주면 색깔이 훨씬 더 이뻐져요. 자, 이제 오븐이 예열됐으면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빵은요, 나오면 빠르게 식혀주시는 게 최고예요. 어우, 나 지금 군침이 돌아서 말이 안 나요, 지금. 보통 이렇게 나오면 버터를 위에 좀 발라주거나 아니면 우유를 발라주고 지금보다 훨씬 더 반질반질한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잘 식혀진 크림과 빵도 지금 다 깔끔하게 나온 상태라서, 여러분들은 아직 이 맛을 안 보셨지만 우리는 이제 크림을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 진짜. 자, 요 이제 요런 거는 안에다가 한 줄을 이렇게 짜주셔. 짜주시고 난 다음에 겉면에다가 이렇게 해야 정말 많이 담길 수 있답니다. 너무 많이 담았어 지금. 일단 요거 하나 먹어볼게요. 더 넣어야 돼. 와. 감히 내가 지금 맛 평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맛이 정말 맛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엑설런트로 만든 크림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요, 다음에 더 알차고 맛있는 디저트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먹으려고 빨리 끝내는 거 아니에요?